22 제7경기 벤터급 경기를 함께합니다. 블루코너 아라카키 세이타 입장. AFC 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AFC 데뷔전 아라가키 세이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격투 씬에서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을 살려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파이터이죠. 네. 미디어데이 때 최한길 선수를 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달라고 했고, 이번 경기에서 자신에게 패배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참 재밌게 위로를 또 해서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과연 정찬성 선수의 제자인 최한길 선수에게도 그의 레슬링이 통할지, 강한 자신감을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사실 최한길 선수에게 건네줬던 아라가키 세이타의 말은 트래시 토킹을 해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오늘 이 AFC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이 새로운 단체, 새로운 공간에서 경기를 뛴다는 게, 경기에 적응을 한다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나마 세이타 선수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과 한국이 시차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차 적응을 적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 보통 이제 해외 경기 뛰면은 선수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맞습니다. 최한길 선수와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의 경기, 이제 벤터급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승현 선수가 생각하고 계시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한길 선수가 지금 벤터급 타이틀전을 조준하고 있는 만큼, 네, 그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을 해야 그 챔피언 로드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권까지 좀 노려봐야 되는 최한길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인데, 과연 이 아라가키 세이타가, AFC에서 데뷔전을 준비하는 아라가키 세이타가 고춧가루를 좀 제대로 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본 선수의 고춧가루라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는 고춧가루는 한국을 대표해서,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일본 선수들도 뿌릴 수 있죠. 이 K의 고춧가루. 네, 하지만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하자면 최한길 선수가 무조건 오늘 이겨야지, 네, 또 챔피언 벨트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라가키 세이타가 먼저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그 누구보다 제대로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습니다. 내경이 무패를 진중인 최한길이 입장합니다. 네, 두 달 전에 열렸던 AFC 21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 원정 갔던 최한길 선수인데요. KO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이때 베트남 경기에서도 1라운드 KO로 또 멋있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그동안 보여줬던 살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로 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각오를 본인도 미디어데이 때 밝혔기 때문에 꼭 자신이 예언한 대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MMA 무대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은 3승 1무 기록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가 AFC 데뷔전이었죠. 최한길 선수가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짜릿한 1라운드 피니시 게임을 장식을 했고, 오늘 자신의 프로 9번째 무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AFC 두 번째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석현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한길 선수는 어쨌든 그의 목표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AFC 벤텀급 챔피언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디어데이 때도 현 벤텀급 챔피언인 소영재 선수를 도발했습니다. 네. 네, 타이틀 방어하던지 아니면 벨트 내려놔라, 저 벨트는 내 것이다 하고 굉장히 센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디어데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만약 최한길 선수가 이긴다면 2023년에 소영재 선수와 최한길 선수의 경기가 열리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최현기 선수가 세컨으로 정찬성 선수도 지금 와 있습니다. 코리아 좀비 MMA 소속이니까요. 최현기 선수도 이제 케이지 안으로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지 문이 닫히면 두 선수의 경기는 시작됩니다. 아, 확실히 화면으로만 봐도 포스가 느끼는 정찰성. 자, 이번에 메인카드 7번째 경기는 벤텀급 매치입니다. 플라이급 매치입니다. 최하길 선수와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전 3승 2패 재팬 OSC 소속 아라가키 세이타. 자, AFC 데뷔전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라가키 세이타가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5cm 체중 61.3kg 8.5승 2패 1무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최한기. MMA 5경기 무패 행진과 동시에 AFC 무패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한기 선수가 소개됩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이정수 심판이 함께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 플래그 매치가 아니라 벤텀급 매치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장 차이가 상당하네요. 일단 프로필상으로는 7cm가 차이가 납니다. 예. 확실히 최한길 선수가 훨씬 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미디어 데이터랑은 다르게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네요. 아니면 저것도 위로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메인카드 7번째 경기 벤텀급 매치. 아라가키 세이타와 최한길의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시작부터 달려드네요. 예, 그렇네요. 양 선수 모두 다 오소독스 스탠스로 출발하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곧바로 태클 들어갑니다. 오히려 최한길 선수가 먼저 레슬링을 꺼내드네요. 자, 한번 뽑아드려고 했었던 최한길 선수인데요. 더 깊게 상체 세우게 만들고 방어해주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입니다. 다리 한 손만대 잡아요. 자, 세이타 선수의 장기가 레슬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최한길 선수가 오히려 레슬링 싸움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지금. 일단 무게 실어주면서 방어하고 있는 세이타 선수고요. 그렇네요. 그립도 잡아줬죠. 자, 살짝 뽑아들었던 최한길인데 쉽게 밸런스를 잃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입니다. 이렇게 뽑는 게 실패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뒤로 당겨서 뒤로 자 돌려서면서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 최한길입니다. 눌러주고 있는 최한길. 자, 왼무릎 먹어야 된다. 자, 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릎으로 지금 방어해주고 있죠, 세이타 선수. 예, 일단 왼쪽 무릎 한번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내주지 않았던 아라가키 세이타입니다. 네, 가드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제 머리로 가게 해야지. 자, 다리 세워서. 그래서 이 케이스 바깥에서는 세컨 정찬성 선수가 여러 가지 지금 지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양아 씨. 파운딩. 지붕만 잘 만들어. 잠깐만요, 최한길. 정찬성 선수가 여기 있어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선수도 세컨을 굉장히 잘 보는 것으로 유명해요. 네네. 또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관장님 지시를 지금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자, 완전 코리안 MMA 선수들 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 관장님이 시스템을 선수들이 뒤로 돌아가야지.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펴야 되고, 그렇게 펴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세컨을 봐주는 선수. 우리 이미지도 굿, 강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발 당기고 나이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관장 지시대로 발을 확실히 당겨봐봐 그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잡아야 돼. 제대로 더 자, 배를 내밀어 봐. 아랫배 내밀어 봐. 거기서 아랫배 내밀면 힘이 오케이. 마운트 지금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예. 파운딩 시간 많거든요 지금. 풀마운트 탔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네. 매끄럽게 컨트롤이 되네요. 아, 스무스하게 초반 경기
다 잡아가고 있는 최한길 선수고요. 네, 초반에 테이크다운 노린 다음부터 지금 윙크가 한 번도 없죠. 예. 선수. 정말 침착하게 자신의 경기를 1라운드부터 보여주고 있는 최한길 선수입니다.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눌러주고 있는 최한길. 자, 머리 밀어주면서 팀 벌리면 네, 파운딩이죠. 자, 왼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복구를 안아서 파운딩 거리를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세이타 선수인데 쉽지 않아요. 네. 자, 왼손 파운딩 일단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들어서 오른손 왼손 파운딩까지 이제 발로 밀어주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한길 선수 알고 있어요. 지금 무게 중심 같이 틀어주면서 잘 방어해냈습니다. 아, 정말 이 한 수 한 수를 지금 서로가 바라보고 지켜보고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끈적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 남은 시간 1분 12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10대 8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최한길 선수가 1라운드 내내 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세이타 선수가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안쪽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죠? 네, 테이크다운 이후로 지금 쭉 이런 모습입니다. 아, 왼손으로 콩 인정하게 봤을 때 실력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이타 선수의 장기, 장점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예. 근데 그 선 상대 선수의 장기를 그대로 찍어 누르는 게 좀 무섭네요. 일단 최양희 선수의 왼쪽 손목을 잡아두고 방어해보고 있는 나라가키 세이타. 토미 쪽으로 천천히 팔을 집어넣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안쪽. 뒤쪽에서 왼손 파운딩. 위험합니다 지금. 무방비로 파운딩 당할 수 있어요. 자,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여전히 뒤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최한길 선수인데요.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나마 세이타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경기가 끝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거. 네. 그렇게 막 엄청난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는 건데. 하지만 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유효타가 예.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 1라운드 이 장면이 이제 시발점이었죠. 그렇죠. 예, 예. 바닥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두 선수, 그리고 탑 포지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최한길 선수인데, 아라가키 세이타는 이제 2라운드를 준비를 할 텐데 이 세컨들과 좀 전략 수정도 좀 시급해 보여요. 그렇죠. 또 최한길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러면 자신의 장기를 못 쓰거든요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리치도 더 짧고 네, 장기가 레슬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거리를 좁혀야 되는 포지션인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컨 아웃 두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됩니다. 단 한 차례도 위기가 없었던 최한길 선수였고요. 아라가키 세이타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피니쉬 게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최한길 선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선 뻗어주면서 처음으로 아라가키 세이타가 최한길 선수의 얼굴을 살짝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잽이 명중했네요. 예. 근데 압박하고 있죠. 또 이러다 잽 날리다가 태클 할 것 같거든요. 최한길. 세이타의 왼손 훅을 피해내고 있는 최한길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로우킥 두 방 아라가키 세이타. 페인트 굉장히 많이 날려주고 있죠 지금. 앞손을 뻗어주면서 거리 체크하고 있는 최한길. 자, 레벨 체인지도 살짝 보여줬습니다 최한길. 예. 로우킥 연타 세이타. 주먹 싸움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자, 한번 들어갔어요. 오! 자, 펀천타! 태클 시도! 아라가키 세이타! 이쪽으로 가서 배쪽으로 몰려갔죠. 세이타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배쪽을 잡아두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 자, 그립 유지하면서 무기 중심을 더 낮춰야 돼요, 세이타 선수는. 예. 그립 뜯어냈습니다.
자, 돌려서고 싶어하는 최양길인데요. 아, 이러면 열기가 달라지죠. 오! 자, 왼손 한번 걸렸어요. 방어 집중하겠습니다. 러킥 짧았습니다. 앞손 교차. 자,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쪽은 아라가키 세이타입니다. 앞손 뻗어봤던 최한길. 자,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의 세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자, 일단 케이지 쪽으로 압박을 건네는 쪽은 최한길입니다. 자, 둘러세면서 바닥으로! 탑 포지션 점령, 최한길. 자, 왼다리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오른으로 빠지고 밀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옆쪽으로. 자, 일단 왼쪽 다리가 지금 잠겨있는 최한길입니다. 왼쪽 무릎만 빠지면 됩니다. 아, 숨소리가 굉장히 거치네요. 여기까지 들립니다. 2분 반 지났습니다. 자, 왼쪽. 예. 일단 밀어내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 다시 그 사이로 파고들고 있는 최한길. 이러면 뭐 1라운드랑 비슷한 양상으로 혼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아, 가슴을 바짝 대면서 더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최한길 선수인데요. 자, 세월이 나가고 있습니다. 틈 벌어지면 파운딩이에요. 네. 자, 일단 어떻게든 열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아라가키 세이타인데요. 자, 목 잡고 있죠. 자, 정면에서 일단 그립. 그립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오오오. 자, 지금 그라운드. 네. 아, 네, 아닙니다. 자, 리키. 아무튼 AFC에서는 허용이 되죠. 예. 정면에서 그립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끌려가는 입장에서 아라가키 세이타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도 경기 흐름상 자기가 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헬시를 들어야 되는데 아, 그 기회의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는 1분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0초. 아, 최한길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안정적이네요. 오른발 뒤로 빼서 뒤로. 오케이. 아, 눕힙니다. 눕힙니다. 다시 한번 그라운드로 데리고 들어가는 최한길입니다. 자, 돌려 세워나요? 자, 30초. 갑자기 포지션이 역전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자, 세이타 선수 입장에선 피니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아, 빠져나오는군요. 최한길. 침착하게 최양일 선수가 자신의 어떠거나 전략이나 페이스 그 흐름 그대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라운드 남은 시간 10초.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난히 최양길 선수가 한정승하지 않을까. 아, 정말 그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같은 페이스로 자신의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양길 선수입니다. 자, 제 7경기. 자,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유타를 한 방도 허용하지 않았던 최양길 선수였고요. 뭐 두 번째 라운드는 뭐 여러 번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바닥에서 아라가키 세이타를 상당히 많이 괴롭혀줬습니다. 네, 정찬성 관장이 괜히 저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18대 20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배심 정우식 18대 20, 배심 김승훈 18대 20. 자, 3대 0으로 3대 0 레드 코너 만장일치 승리, 최한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별은 없습니다.
MMA 다섯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최한길 선수입니다. 자, 물론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이러면 이제 AFC 벤텀급 챔피언인 송영재 선수와의 경기가 또 성사가 된 거거든요. 네. 아, 그 부분도 당연히 기대가 되네요. 아, 정말 탄탄한 그런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던 최한길 선수고요. 아라가키 세이타는 오늘 AFC 데뷔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최한길 선수는 MMA 무대에서 5경기 무패 행진, 그리고 AFC에서도 물론 뭐 표본의 수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2경기 무패 행진을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네. 네. 또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선수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한길 선수도 계속해서 경기마다 실력이 느는 게 보이고 네. 이 선수도 예,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최한길 선수 승리의 인터뷰. 자, 최한길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아, AFC 21대회부터 오늘 경기까지 2연승 중입니다. 또 원래 항상 얼굴을 보면 최한길 선수가 타단체에서 경기 뛴 걸 보면 얼굴이 항상 피가 범벅이 돼서 끝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두 경기는 깨끗한 얼굴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대 선수가 레슬링에 강점이 있다고 해서 원래 타격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레슬링 같이 싸움을 해봤는데 과정이 이기긴 했지만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아서 이겨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 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좀 의외였던 게 원래 우리 상대 선수가 레슬링이 좀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1라운드 초반부터 먼저 그라운드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금도 말했듯이 어제 개체량 행사 때 상대가 레슬링이 강점이다, 레슬링으로 저에게 끝이 보겠다 해서 모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레슬링 싸움을 했었고요. 근데 방금처럼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도를 해준 우리 전찬성 관장님을 한번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 잠깐만 나눠도 괜찮을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엔 그 과정은 좀 어떠셨던 것 같나요? 이게 격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를 또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칭찬만은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조금 고치면 챔피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챔피언 도전하게 되면 뭐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함과 자신감을 같이 자, 갖추고 있네요. 팔은 안쪽으로 굽어질 수밖에 없죠. 예. 물론 뭐 좋은 경기를 오늘 보여준 최한길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수라고 이제 불리울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코리안 좀비에는 선수분들은 좀 별명이 많습니다. 뭐 저승문호, 뭐 천재 1호, 천재 2호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최한길 선수에게는 어떤 별명을 좀 붙여주면 좋을까요? 한길이가 밀고 있는 뭐라는 거야? 자기는 레슬러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많이 좀 맞은 손석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손석구를 자꾸 닮았다 그래서 네, 좀 많이 이제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손석구님이. 알겠습니다. 우리 많이 손석구 씨 느낌이 있네요. 재미있게 또 재미있게 네. 말씀해 주신 우리 전차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이 맞는 손석구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강점을 갖춘 이제 베테랑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할 말 해주시죠. 설마? 저는 2023년 엔젤스 팬터급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송영재 선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차게 2023년에 새로운 스토리를 또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최한길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7번째 경기 승리를 한 최한길 선수였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타이틀전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전해줬던 최한길 선수였습니다. 최한길 선수가 아라가키 세이타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MMA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최양길 선수의 경기까지 만나보셨고요.